당신, 예, 잠깐 동안, 예, 입 닫고 있으세요. 어이씨.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저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왜 자꾸 시청자 욕을 합니까? 어이씨, 너무하네. 저기 치즈에서 보고 있는 사람 한 명, 네, 잠깐, 네, 입 닫게 해놨습니다. 강퇴는 안 하고, 네, 채팅 금지.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방의 메뉴 바로 여러분들 뿌링뿌링. 뿌링클 순살 콜라 1.25리터인데 콜라는 네,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자, 28,500원. 한류 콜라 세 박스 샀습니다. 세 박스. 홈페이지에서 박스당 뭐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뭐냐 할인해주는 그 쿠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샀어요. 그걸로 사니까 쿠팡에서 사는 거보다 싸게 살수 있더라고요. 카르마르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살이 굉장히 너겟 같아요, 여러분들. 너겟 같습니다, 너겟. 뿌링클입니다, 뿌링클. 아, 그래요? 콜라캔 관리 잘 해놓으면 비싸게 팔린다고요? 네, 순살이에요, 순살. 아, 여러분들, 내일 일찍 나가려고 일부러 수영 안 밀었어요. 원래 오늘 밀고 켰어야 되는데. 오늘 깎고 내일 또 일어나가지고 또 깎으면은 피부에 안 좋아가지고. 당신 반성했어요? 아니, 내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시청자 욕은 하지 말라고. 제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시청자 욕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진짜 인간적으로.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수염 길러보자고요? 이렇게 나는데? 제가 최대
일주일인가까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일주일? 저는 약간 이거 기르면 약간 사극에서 나오는, 네. 사극에서 나오는 수염처럼 길러질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겸 점심에는 컵라면 하나로 때웠습니다. 컵라면 하나에다가 집에 있는 배추김치, 무생채. 산적이요, 산적. 엑스트라 산적.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관상은 약간 지나가는 NPC 관상 같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관상 얘기할 때 지나가는 NPC 관상. 저는 이거 프링클이 왜 뭐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그냥 그런데. 뭔가 약간 치킨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 생각보다 진짜 치킨 맛 과자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청양이 더 맛난다고요? 와, 오늘 후라이드랑 양념 반반 섞인 거 빼고는 별로라고 하셨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거 다.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지만, 옛날에는 많이 따라 했었죠.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 아니었습니까? 엔카 뜻이 뭐냐고요? 트로트와 같은 뜻 아닐까요? 트로트? 엔카랑?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엔카. 진짜 너겟 수준이에요, 너겟. 이게 왜 잘 팔리는 건지 난 진짜 모르겠어. 이게 왜 25,500원이나 해? 평점 몇 점이냐고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여러분들,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죠? 아무리 맛없어도 치킨은 치킨입니다, 여러분들. 맛있어요. 다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할 뿐.
그러니까 이 치킨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뭔가 치킨 같지가 않아. 약간 그 뭐냐 Z세대 치킨 같은 그런 느낌이야. 영상원 불가로 막아놨다고요? 영상원 아까 전까지 틀었는데요? 불가라고요? 방금 전까지 틀었는데요? 영상원 돼요? 방금 전까지 틀어드렸는데? 아, 올해 1월 11일 야방 영상 후원 불가로 막아놨다고요? 훨씬 더 맛없습니다. 신호등 치킨은 진짜 제가 먹어본 치킨 중에 최악이었어요. 제가 먹은 치킨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이거 맛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무슨 응모권 준다고 그러고 이게 뭐였었지? 할인을 많이 해요. 코카콜라 홈페이지에서 주사위 굴리는 거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이거 막 2,000원 할인 막 이런 거 뜬단 말이에요. 먹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2% 부족할 때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은 먹을만 해요. 토록매실 제로 이런 것도 있다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 찾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야방 갈 곳 있잖아요. 내일 야방 갈 곳 지금 제가 두 가지 두 곳 정도 제가 생각을 해놨거든요. 잠깐만. 생각보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 빼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무 이제 살이 이제 쪽쪽 빠지는 거 이제 구경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잘 나오는데 제가 다다음 달 안에 70kg 밑까지 내릴게요, 여러분들. 3월 찍기 전까지, 3월 단 전까지 70kg 미만으로 만들겠습니다. 아, 나 진짜 이제 결심했어. 이제 뺄 거예요, 진짜로. 이제 빼야지, 이제. 거울 치료 진짜 오진다, 오죠. 감사합니다. 취향의 노래는 아니지만 노래 자체는 나쁘지 않네.
역시 일본은 여러분들 J-POP 같은 거 밀지 말고 애니메이션 노래를 밀어야 돼. 그게 답이야. 일본은 애니 노래가 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J-POP 뭐 이런 거는 미쿠한테도 지는데. 아 배부르다. 아, 오늘 소화가 안 됐나? 아, 생각보다 좀 별로 못 먹겠네요. 그럼 오타쿠 한정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볼 때 오타쿠 한정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최근에 뭐 했었지? 아이돌인가 아이돌우. 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노래 불렀던 사람 있잖아요. 아이돌을 노래 불렀던 사람. 그것도 애니 노래잖아요, 여러분들. 애니가 미래다. 지금 일본은 애니 붙잡고 지금 들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아이마스 말고. 일단 여러분들 BHC 스프링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 점심에 먹은 라면이 소화가 안 됐나? 생각보다 많이 못 먹겠네. 노래 잘하는지 잘 모르겠던데. 라이브 하는 거 봤거든요. 확실히 이게 곡이 좋은 거랑 별개로 보컬 자체는 확실히 K-POP이 나은 것 같아요. 보컬 자체는 K-POP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곡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보컬 자체는 확실히 K-POP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데요? 일본 락밴드도 유명했는데 싹 다 죽어버렸다고요? 우리나라도 락밴드 있잖아요. 네, 다 죽어서 그렇지. 있기는 다 있죠. K-POP 없었으면 아무 일말의 애국심도 없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웹툰이 일본 시장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웹툰이 일본 시장을 존먹고 있대요 지금. 그 엑스제팬 말고 누구였더라? 무슨 엑스제팬 말고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있는 락보컬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 있다고 하던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존 먹고 있다. 일본의 시장을 점점 네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 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만화가 일본을 지금 네, 공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와모는 알바생이 상담 요청했는데요. MT를 갔는데 21살 모솔이라고 해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20대 중반까지 모솔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재방송을 보라고 하세요. 네. 네,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그보다 더한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 방송 잠깐 보면은 아 내가 20대 중반이 돼도 모솔이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같은 모솔끼리 네 모솔 탈출하자고 할까요? 같은 모솔끼리 모솔 탈출. 자 일단 이거 치우겠습니다 여러분들.